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깁슨은 59 레스폴 모델의 사양과 제작 방식을 그대로 개성하면서 레스폴 최초로 슬림 테이퍼 넥을 채택한 모델을 출시합니다. 이는 연주자들에게 보다 편안한 연주감을 선사했습니다. 팬더는 메이플과 로즈우드를 섞어서 핑거보드를 생산하던 체계에서 완전하게 로즈우드 단일 재질로 핑거보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클래식 자동차에 사용되었던 컬러를 적용한 다양한 피니쉬의 모델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1960년 출시된 상징적인 기타들을 만나볼 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야.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커스텀샵 202 리미티드 에디션 1960 스트라토캐스터 저니 맨레릭. 원청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60 레스폴 스탠다드 오렌지 레몬 페이드 버스트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아이고, 참 뭐 이름도 기네요, 이 친구는. 뭐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모르겠어요. 뭐 이게 지금 이 사장님 주제를 잘 정해 주셔서 매 해마다 또 맞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운드 한번 들어보죠. 네. 좋네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좋습니다. 아, 재밌네요. 다음은 60 스트랩. 네.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네. 기타죠. 뭐 지금도 여전히 하고요. 넥도 정말 좋네요. 지금 네. 무늬도 굉장히 예쁘고.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느낀 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은총 씨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60년대는 약간 기름지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만나본 기타들과 이게 60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리슈 모델만 두고 봤을 때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이 그냥 단순히 기름지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 뭐랄까 뭔가 아무튼 기름져요. 기름지고 재료가 많다라고 네,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조금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서 만나봤던 참 신기하게도 50년대 끝자락에 걸려있던 모델과 60년대 모델의 매력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실제로 60년대 레스폴 리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시됐을 당시에는 크게 사람들한테 환영받지는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깁슨을 수입을 담당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 60년대 모델이 이 5구보다 훨씬 인기가 좋아져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실제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모델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레스폴이라는 기타 자체가 연주만 두고 봤을 때 연주감만 두고 봤을 때 편안한 기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60년대 슬림 테퍼 넥이 적용된 이 히스토릭 시리즈를 만지면서 훨씬 연주가 편해졌다라는 연주자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각광을 받았고 사운드 자체는 그 레스폴 스탠다드 특유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1960, 1960년대의 이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고 60 커스텀샵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떠한 자부심까지 있을 정도로 스트라이드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60년대 빈티지 스트랫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비싸고요. 근데 뭐 물론 깁슨은 더하죠. 깁슨은 더하지만 깁슨을 만약에 내가 빈티지까지 구하는 입장에서 물론 자본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왕이면은 그 돈 들여 살 거면 대부분 다 오구를 좋아하겠죠. 아니면 57이나 59를 아마 선택하실 겁니다. 깁슨한테 가장 상징적인 숫자 두 가지죠.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참 60 커스텀샵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깁슨 유저들한테는 좀 친근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깁슨을 뭐 좀 이제 알고 싶고 좋아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식선이 있는 선에서는 약간 똑같아요. 그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뭐 58 스트라토캐스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지만 의미는 있지만 58 59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좀 느낌이지 않나. 왜냐면 전 시간에 59 스트랩과 60 스트랩의 우리가 이제 어떤 그걸 봤을 때 여전히 60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깁슨 60 커스텀 샵을 하기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뭐 제가 60 커스텀 샵과 뭔가 좀 더 이게 내적 친밀도가 더 있는 거는 제가 60 커스텀 샵을 써본 적은 없어요. 히스토릭을 써본 적은 없는데 제가 처음 썼던 깁슨 모델이 1960 깁슨 클래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은 깁슨 클래식 모델이 사실은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보다 살짝 뭐 아래로 갔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죠. 예전에는 상위 모델이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상위 모델이었고 그 이유인 것 자체가 1960년대 레스폴의 스타일대로 복각을 해서 그거를 리슈 처럼 내놓으면서 클래식이라는 그래서 이름을 그쵸.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피카드에도 1960이라고 적혀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기타가 피카드에 90년대 모델이고 클래식인데 1960이 박혀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귀하고 좋은 모델이니까 잘 가지고 계시고 내 클래식을 제가 예전에 팔았던 클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저에게 돌려주셨으면 네. 좋겠는. 아 이게 제 기타를 뮬에서 아무리 찾아도. 네. 역시 좋으니까 안 팔겠죠.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네, 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960년 리슈 모델은 저한테는 첫 기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타를 쳤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뭐 진짜 뭐 제가 편안한 것도 있지만 현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유저들이 굉장히 연주하기 좋았기 때문에 또
구매 상승도도 올라갔다. 그리고 5구보다는 수입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드론은 족족 빨리 없어졌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입이 많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5구보다는 역시 그죠. 5구, 58, 57보다는 얘가 인기가 현재 떨어지는 거죠. 뭐 그 포지션이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이렇잖아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5구를 만들 수 있는데 60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깁슨 입장에서도. 그래서 좀 덜 만드는 5구 생산 숫자보다는 좀 덜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나무도 굉장히 고급 목재를 맞아요. 어쨌든 동일한 목재를 네. 사용하는데 더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재를 더 많이 깎아야 되고 더 날려야 되니까 아쉽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쳤을 때 느낀 점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1960그 클래식과 비교를 하자면 유사한 점도 많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점도 많고 다만 픽업의 지금 컨셉이라든가 아마 그 세팅 자체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1960 깁슨 커스텀 90년대 모델입니다. 그 1960에 적혀 있어야 되고 그 모델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클린턴도 굉장히 하이도 잘 살아있고 탱글탱글하면서 드라이브 걸면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 정도까지 출력이 나오진 않는데 빈티지함은 유지하지만 그 1960의 사운드 그러니까 뭔가 저 하이 위쪽에 뭔가 더 탱글거리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햄피디님이 뭔가 이 두 모델이 뭔가 60년대 와서 좀 더 기름자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그게 아마 재료가 더 많아져서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드리는 게 좀 배역대가 조금 더 많이 넓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또 57년대만큼 공격적이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60년대 포지션이 이래서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뭐 60 스트랫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뭐 워낙 유명한 사운드고 저는 근데 뭐 딴 거보다 제가 원래 썬버스트 컬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제가 이때까지 본 썬버스트 컬러 중에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테두리 블랙감이 조금 더 강하게 와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 지금 뭐 썬버스터가 뭐 3웨이 썬버스트도 있고 뭐 투톤 썬버스트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주는 느낌이 제가 이때까지 본 어쨌든 많은 썬버스트 중에서 가장 좀 예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기타도 여러분 실물로 보시면 그죠 깡패죠. 와 영롱하다. 60도 말할 것도 없죠. 이거 뭐 실물로 보면 그리고 일단 잡아서 쳐보시면 아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참 재밌는 60년대 기타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50년대를 넘어 60년대까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60년대의 상징적인 기타들을 모아서 방영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